됐어? 오케이, 좀 낫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러 이국희라고 합니다. 레진킷이 뭐예요? 레진킷은 반다이나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그런 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사출로 된 그런 킷이 아니라 레진이라는 사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초보들도 할수 있나요? 예, 그럼요. 누구나 초보들도 하실 수 있고요. 처음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개인 작업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젝션 하다가 어느 정도 해야 시작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인젝션을 몇 개를 만들고 레진을 해야 되냐라는 그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부터 레진을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인젝션에서 여러 스킬이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더 많은 스킬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작은 형태의 로봇들을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퍼스트 건담인데요. 퍼스트 건담의 부품을 보시면 SD인데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 우선은 접근을 하셔서 완성을 해보시고 만족감을 느끼시고 그런 만족감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큰 킷을 만들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레진 만드는 과정은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사실. 예, 처음부터 이제 서페이서를 올리고 가조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조립을 먼저 하고 나서 서페이서를 올리고 다듬는 과정으로 이제 마지막 완성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조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조립이 끝난 다음에 서페이스를 올리고 사포질도 하고 패널 라인도 파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과정을 패널 라인과 사포질을 계속 반복한 후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게 가조립을 끝낸 상태에서 인젝션처럼 이제 도색 과정을 진행을 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사셨어요? 아, 레진 킷은 여러 이제 판매처들이 존재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유장터라는 중고 판매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우선 자유장터에서 제가 샀던 킷은 여기 보시면 야크트도가라는 킷이고요. 컨버전 킷인데 이거라든지 아니면 캠퍼도 제가 자유장터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자유장터에서 구입하는 킷 말고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종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외국 분들은 이베이나 아니면 타오바오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도 중고 레진 킷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새 제품도 물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재밌게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나간 편입니다. 레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리퀘스트라 그래서 복제품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서피스 올리고 뭐 가조립을 하고 도중에 근데 완성을 못해서 좀 싸게 파는 킷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딱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그것도 희소성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구입하기 힘든 이런 레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배, 뭐 거의 세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금액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 킷 같은 경우에는 큰 킷들은 그래도 금액대가 좀 나가는 편인데 30에서 40, 좀 비싼 거는 60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귀여운 SD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그킷 하나 보여주세요. 퍼스트 건담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건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레진으로 되어 있는 킷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설명서고요. G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이제 리케를 뜬 회사에서 제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볼펜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원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쳐놨잖아요. 이게 이제 부품을 검수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에칭, 쇠로 된 거, 요 에칭이 존재하고 데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LED, 또 LED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진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이제 레진 냄새도 좀 틀린데요. 인젝션하고 틀리게. 예,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굉장히 묵직해서 반다이나 고토부키아에서 이렇게 찍어내기 힘든 디테일을 레진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입한 거 치고 굉장히 좀 깨끗하게 이렇게 몰드가 다 살아있는데요. 들이 막 휘어져 있거나 이제 그런 부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 잘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품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진의 매력이 뭐예요? 인젝션이 가질 수 없는 디테일을 레진이 잘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했을 때 그런 무게감, 육중함 때문에 레진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이제 프로포션도 존재합니다. 반다이나 고토부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있는 프로포션을 또 레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초보들한테 레진 만드는 팁 있어요?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도색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완성까지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이제 황동성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가조립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틀어지거나 휘어진 부품들을 이제 열을 가공해서 그걸 이제 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부족해도 완성을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우선 한다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완성도 높은 레진 킷은 어떤 거예요? 우선 포징이 제대로 잘 잡혀 있느냐, 그러니까 잘 쓰느냐 아니면 잘 못 써 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막 팔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부품이 약해져서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을 얼마나 다시 잘 팠느냐, 리파인을 얼마나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패널 라인이 이제 그런 선명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완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색 스킬도 중요하죠. 도색 색감이나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컬러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 컬러가 그 킷이랑 제대로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컬러 매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굿바이만의 스타일이 뭐예요? 여러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가조립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러니까 다듬기를 얼마나 잘 다듬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킷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도 있게 그 조립까지 되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감에 따라서 킷이 얼마나 더 멋있게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감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색의 컬러의 밸런스, 여러 컬러를 적용했을 때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하겠다고 너무 다양한 컬러를 쓰게 되다 보면 킷에 대한 이제 밸런스, 컬러의 밸런스, 강중약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엄청 화려하지만 굉장히 또 난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쓰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만약에 붉은색 컬러를 쓴다고 하면 붉은색 컬러에 대한 이제 강중약을 좀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톤을 좀 나눠서 붉은색을 선택을 하고 이제 포인트로 다양한 메탈릭을 쓴다든지 그레이를 써서 좀 더 재밌는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 나가는 그런 이제 도색의 방법을 통해서 킷을 좀 더 찾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광보다는 무광 킷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레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레진 킷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 포레스트 스노우 이제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꼭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스킬적인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